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찾아서 고맙습니다. 매일 주말별이랑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는 아주 짧고 굵게 한 10분 정도만 말씀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퀴즈 시간. 네, 예배의 첫 시간 시작은 함께 퀴즈를 맞추는 시간인데요. 네,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문장 맞추기 퀴즈. 네, 성이 빨랐어요. 창조 보내요. 박수. 와. 네, 창조 보내네 같이 지난주 말씀 주제였던 거 기억하세요? 좋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고요? 박수! 네, 박수. 와,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서로를 한번 바라봤어요? 네, 한 주간 그렇게 생활해 보셨나요? 네, 생활한 친구를 너무너무 잘했고요. 네,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눈과 어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서로에게 예쁘게 이야기해주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도 문장 만들기 퀴즈로 만들어봤는데요.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정답을 아는 성화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깨선. 네, 어깨선 같죠? 네. 뭔가 어디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성이? 성이요. 성이 한번 해볼까요? 참어머니가 함께 세계의 출발선. 비슷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박수, 성희 박수. 네, 자, 네, 동화 성화. 네, 박수. 네, 정답은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어머니가 함께 걸어가자 성화였습니다. 네, 이게 언제 우리가 주로 많이 외쳤던 거죠? 천하제죠, 천하제. 지난 2월에 했었던 우리 성화학생 성화제. 네, 천하제였습니다. 천하제 때 저희가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어머니가 함께 걸어가자 성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연을 하고 준비했었죠. 네, 그때 그 천하제에 참여한 성화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네. 네, 함께 보기도 했고. 와, 좋습니다. 네, 두 손 든 성화도 있고, 두 개 나갔나봐요. 좋아요. 네, 지난 2월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천하제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누가 선정했는지 알아요? 맞아요. 67회와 66회 회장단 성화들이 직접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우리 성화생들이 직접 선정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전체 천복궁 성화부의 슬로건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부터 우리 행사, 공과, 여러분의 소모임 다 모두 이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1년을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자 라는 내용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이루는 것일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그 청와대에서 어떤 성화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청와대를 준비할 때. 네, 처음에 참 어머님께서 계속 한반도 평화 서밋을 외치고 섭리를 해 나가시면서 사실 엄청 크잖아요. 한반도 평화 서밋이란 통일이라는 그 섭리는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사실 시작되거든요.
나는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사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우리는 어디에서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부활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끄덕끄덕도 좀 있고 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 네, 부활론에서 말하는 삶은 네,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함께 있다면 누구든지 살아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요? 네, 거기에 반해서 삶의 의미가 그거라면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하늘 부모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조금 하늘 부모님께 다가가고 있다면 나는 삶의 현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화학생 여러분들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다가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부활하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나는 현재 어디에 서 있을까를 먼저 첫 번째로 고민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참 부모님은 어디에 서 계실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네, 우리가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참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참 부모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는지 늘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참 부모님께서는 네, 어떤 분이실까? 또 참 부모님께서는 왜 이 힘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또 참 부모님께서는 힘드시지 않으실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실까? 참 부모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저는 늘 고민하면서 계속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방법의 하나로 네, 이렇게 또 하기도 해요. 네, 참 부모님의 말씀 영상을 찾아봐요.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보통 이제 집에서 훈독 말씀이나 자서전에 이렇게 읽잖아요. 훈독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참 아버님의 자서전, 밥은 사랑이다 라는 자서전 문구가 있어요. 이것도 아버님 하신 말씀인데 아버님이라면 이 밥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어떤 어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어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훈독한다면 밥은 사랑이다 라고 훈독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는 밥은 사랑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밥은 사랑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과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훈독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늘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참 부모님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주로 찾아봅니다. 참 부모님 말씀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참 어머님 말씀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은 효정란이다. 너희들은 해바라기다. 너희들은 정말 깨끗한 물, 퓨어 워터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참 부모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지? 힘드실 때는 어떻게 이겨내시지? 나도 정말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참 부모님도 그러셨을까?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고민한다면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에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참 어머님의 자서전. 참 어머님 자서전 혹시 다 읽어본 성화 있어요? 오, 연희들. 오, 좋아요. 네, 정우도 있고 승환이도 있고 좋습니다. 네, 성희 성화도 있고 좋아요. 네,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네,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서전을 보면 한 챕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챕터에 한 세네 장 정도 돼요. 그런데 잘 보면은 저는 어떻게 자서전을 훈독하냐면 키워드대로 훈독을 하거든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과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참 부모님께서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님의 자서전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구절이 한 챕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챕터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게 강조가 된 거겠죠. 또 아버님의 자서전에서 아버님의 가족 중에 이름이 두 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문효선, 참 아버님의 여동생 이름. 이것도 그만큼 애정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자서전을 쭉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럼 이것을 더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님께서 현재 어디에 서 계실까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 참 어머님께서는 남과 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요. 네, 어마어마한 행사였어요. 함께 본 성화들 많죠? 네, 진짜 대단한 행사였어요. 서울 선언 채택, 네, 2022 서울 선언 채택이라는 거 진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평화, 파리협정 채택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신통일한국을 위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서울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이나 사회책 보면 무슨 선언, 파리협정 거의 암기하면서 외우죠? 역사에 나올 만한 서울 선언이 올해 2월 13일에 개최가 된 거예요.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어머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남겨주시면. 네, 왜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을까? 통일이 되어야 평화가 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8살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강다리가 폭파했어요. 그것을 푸른 섬광이 내린 빼앗아간 수많은 목숨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시며 계속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늘 같은 이런 말씀을 반복을 많이 하세요. 나와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넘겨주시면. 무지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되었다. 참 어머님께서 지구와 자연환경이 정말 황폐화된 것에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말씀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 참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지금 자연환경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네, 나와 함께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책임을 다하자. 어머님은 늘 얘기하시는 게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올해 1년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어머니가 함께 걸어가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계시는 선은 평화예요. 한반도 평화. 그렇다면 내가 있는 선과 참 부모님께서 있는 선이 차이가 있다면 내가 한번 참 부모님께서 계신 선에서부터 같이 출발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함께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화 천하제 때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자 성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네 많은 성화 학생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도 모두 다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1년 동안 우리는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예배 말씀도 들어볼 예정이고 공과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소모임을 함께 만들어 가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참 부모님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을 한번 훈독도 해보고 또 참 부모님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또 질문도 해보고 네 그리고 네 말씀 영상도 한번 찾아봐서 어떤 음성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는 것이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참 부모님의 그 평화 통일의 섭리에서 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해보면서 실천해본다면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화학생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회장단들이 지난주 일요일에 68회 회장단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 회장단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자, 그 전에, 잠시만요. 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회장, 부회장이 다 선출됐죠? 네. 네, 선출된 회장, 부회장 모두 함께 나와서 인사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장, 부회장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부회장 조원희입니다. 네, 박수! 네, 부회장 조원희 성화. 저는 중학교
대학교 1학년 72회 회장을 맡게 된 박성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성아. 저는 중학교 2학년 71회 부회장 맡게 된 홍유진입니다. 71회 회장 설승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상 회장을 맡게 된 박성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0회 부회장을 맡게 된 전호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69회 부회장을 맡은 69회 유대입니다. 안녕하세요. 69회 회장을 맡은 신우진입니다. 저는 멋진 68회 회장을 맡은 효원입니다. 저는 68회 부회장 양승대입니다. 고3 67회 회장을 맡은 박도휘라고 합니다. 67회 부회장을 맡게 된 황인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 1년 동안 우리 회장자들이 함께 회장, 부회장으로서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성악학생들과 회장자 모두 서로 잘 부탁하는 의미로 상호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68회 회장, 부회장 성화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새롭게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들을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명의 회장, 부회장, 네, 우리 천복금 교구의 총회장, 총부회장이죠? 네,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 표원이 부회장 양승태입니다. 저희가 저번 회의를 통해 두 가지의 정책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특별한 광고? 아니 특별한 공과를 이제 특별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잠시만요. 괜찮아요! 제가 특별한 예배를 이제 저희가 추진할 건데요. 이 특별한 예배를 하면 크리스마스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이제 예배 즐거운 예배들을 추진할 건데 예배는 조금과 다르게 이제 광고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이 예배를 할 거예요. 스스로 예배를 할 거라서 이제 평소에도 이제 예배를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 적립 제도가 있는데요. 기수를 한 팀으로 해서 한 학기당 점수가 가장 많은 기수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의 기준은요, 평소 예배 때 율동이나 찬양 그리고 공과 시간에 공과 장소를 청결하게 하시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석입니다. 예배 당일 10시에 제일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앉는 기수에게 어마어마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와는 별개로 개근상이 있는데요. 한 해 개근을 가장 많이 한 성화에게 상품을 따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회장단이 부회장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부회장까지 합쳐서 6가지의 세부 역할들이 이제 다 나눠질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는 회장 부회장 있죠. 회장 부회장이 하는 일은 저번 주 전부 다 회장단을 다 뽑으셨죠. 회장과 부회장은 이제 각 기수를 대표해서 이제 단합력을 이끌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성화 포토라는 게 있거든요. 성화 포토라 하면 이제 인스타 계정을 개설할 거예요. 저희가 스토리도 올리고 이제 게시물도 관련돼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올려주시고 사진을 이제 베스트 사진들을 다 이제 뽑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디자이너라는 게 있거든요. 디자이너는 크리스마스 예배나 특별 예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송전을 예쁘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디자이너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때만 그 꾸미는 소송전을 꾸미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이제 체커는 이제 각 기수의 공과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분식물을 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맨날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매니저는 이제 매주 기도자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제 그 보산 그게 만약에 전달이 안 되면 교사분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거를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역할이 이제 다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68 해당하는 성화들이 열심히 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앞에서 설명해주신 두 가지의 큰 정책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수별 포인트제. 네, 포인트제여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저희가 예배 시간 점수를 드릴 거예요. 네, 예빈쌤이 나와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율동을 잘 따라한다. 그러면 점수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리고 10시에 일찍 딱 네, 착석한 기수가 제일 많은 기수에게는 또 어마어마한 점수를 또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 때 정말 대답을 잘하는 성화 네, 그 기수에게도 네,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도 이렇게 재량껏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 예배. 네, 크리스마스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너무 재밌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재밌는 예배를 언제 할지 모르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못 오면 손해이기 때문에 네,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할인데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역할 하나씩을 맡아볼 거예요. 그래서 각 기수회장단들에게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회장! 자, 회장 선정했죠, 지난주에. 네, 회장은 모든 기수회장들과 다 연락을 할 겁니다. 자, 부회장! 부회장도 우리 총부회장 양승대 성화를 중심으로 같이 연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체커! 체커라는 역할이 있어요. 체커는 이제 공과가 끝나고 나서 분실물 놓고 간 게 없는지 애들한테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핸드폰 지갑 놓고 간 거 없어? 핸드폰 지갑 이거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야 우리 같이 정리하고 가자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체크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회장단에도 총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커는 공과가 끝나고 이제 공과했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네 어떤 기수가 가장 깨끗하게 했는지도 볼 거예요. 거기서 또 점수를 또 부여하는 역할이 네, 김효원 성화 총체커가 있습니다. 그다음 예배 매니저. 저희가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선생님과 우선은 기도자를 쭉 선정을 해주시고 네, 그 예배 매니저는 너가 이번 주 기도해야 준비할 수 있어 이렇게 네,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포인트. 포인트를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 기수의 포인트를 이제 우리 오늘 몇 점 받았어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바로 포인트러입니다. 네, 포인트러. 그리고 총 포인트러가 이제 총 포인트러 김보연 성화가 이제 매주의 그런 기수의 포인트를 합산을 해줄 거예요. 성화 포토. 네, 선생님들이 그 공과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쭉 보다가 월별로 딱 한 번. 네, 베스트 사진 세네 컷을 이제 네, 서기인 조은정 성화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럼 이 성화가 이제 인스타에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역할. 그다음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 아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꾸밀 때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꾸미는 건 다 같이 꾸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68의 회장단과 모든 기수의 역할 있는 친구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네, 이번에 2022년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이더가 있어요. 가이더는 우리 네, 68회 회장단 성화들인데 이렇게 기수별로 자리를 앉아있죠. 이 자리를 이제 예배 시간마다 안내해주는 역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공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할을 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참부모님 뜻길 말씀입니다. 한번 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여덟 식구가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큰 핍박을 받는 교회라도 지도자와 부인, 거기에 세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여덟 식구가 하나 되면 아무도 깨뜨리지 못한다. 그런 복귀형을 갖춰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3위 기대를 조직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정한 이 역할을 가진 사람들 8명이 함께
함께 하나가 된다면 어떤 핍박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또 그리고요. 교회를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교회는 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려고 한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사용했던 공과 장소에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가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년 여러분들 함께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잘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성화 학생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화 학생들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은 성화도 있고 또 때로는 외로움이 있었던 성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들어와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을 함께 나누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평화의 출발선에서 참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자 성화라는 내용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는지 함께 출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면서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성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가정 김현태 관다영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